공사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그냥 하고 나면 좀 행복?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 다 봉사 뭐 1365 부위에서 다 등록이 돼 있고 기부만 많이 생각하죠. 맞아요. 근데 기부 이외에도 뭐 착한 가정 뭐 이제 월 2만 원씩인데 사실 4인 가족이면 월 5천 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조금 이렇게 전략하면 지구촌 한쪽 곁에서는 이렇게 웃음 지을 수 있는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오늘처럼 이렇게 연탄 나눔 같은 경우에는 되게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에 제가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이상으로 올 겨울 정말 따뜻한 그래서 세상은 참 살만하구나 밝은 세상이구나 우리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속에 이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기 잃지 마시고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최초에 여자친구가 알아보고 저는 그냥 따라왔는데 옷을 버리고 버릴 옷을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군복 입고 왔습니다. 솔직히 좀 안 힘들다고 하면은 거짓말일 거고요. 그래도 의미 있는 거니까 전 또 젊잖아요. 네. 그래서 좀 힘 있는 거 다 쓰고 오늘 가겠습니다. 한국이 제가 사실 해외 학교를 다녔다가 잠깐 들어왔는데요. 한국이 정이 많은 나라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젊은 힘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오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어제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우리 아들 남편 아들 기부하신 것이 또 어떻게 진짜 그 물건으로 환산이 돼서 그것이 전달이 되고 받으시는 분들이 그걸 받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런 걸 또 몸으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같은 연탄 봉사 활동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인터넷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시겠다고 기부를 하시던 분들이 봉사활동을 몸으로 하시겠다고 자원하신 분들입니다. 아, 그럼 봉사활동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신청 양식이 있는 거네요. 진정한 선진국이란 어떤 그 부를 생산하는 데 멈춰서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생산된 재화를 재부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런 나눔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다 같이 잘 사는 이런 그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